제일 먼저 주피토 노트북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New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파이썬 3 노트북 파일이 나오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주피토 노트북 파일 하나가 실행이 됩니다. 이 실행된 파일은 밖에 나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이 노트북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판다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행할 코드는 미리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거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좋지만 아마 따라 하시기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우선 구경하는 영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걸 혼자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코드가 이걸 셀이라고 하는데, 이셀 단위로 파이썬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뭐 헬로 월드 같은 거를 실행을 할수 있는데, 실행 단축키는 Shift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셀 버튼에 런 셀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 셀을 삭제하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가위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저거에 단축키를 설정하셔서 단축키로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판다스의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 이 import라는 게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저희가 방금 전에 구축을 했던 가상 환경에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import를 해주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pd는 판다스를 앞으로 pd라는 축약어로 불러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리스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이 리스트를 zip이라는 문법으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들어가는 뼈대가 되는 데이터는 방금 전에 생성했던 요 데이터가 되는 거고, 칼럼은 names와 벌스로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요렇게 생성을 했었던 데이터가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판다스는 사람이 보기에 행과 열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 흔히 뭐 엑셀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이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행 단위 그리고 열 단위로 데이터를 살펴봐야겠죠. 제일 먼저 df.dtype이라는 거를 따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열들이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df의 인덱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 행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덱스가 0에서 4까지 5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고, 리스트 말고 집의 역할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리스트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을 때 데이터를 요렇게 묶고 싶은 거예요. 요 밥이랑 9, 6, 8, 1 요렇게 세로로 묶고 싶은 경우에 이 집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요것만 따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세로로 생성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집이라는 함수 안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셋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셋이라고 하는데 셋들이 생성이 되고, 이걸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묶어버리면 요런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라는 인자에다가 넣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함수를 실제로 쓰게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DF의 columns라는 내용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dtimes랑 거의 역할이 비슷한데, dtimes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 이게 어떤 타입인지도 같이 출력을 하는 반면에 이 칼럼즈는 칼럼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판다스의 기능을 알아보면, 자,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나는 이름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런 대괄호 기호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names라는 칼럼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반환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열을 봤으니까 행을 해야겠죠. 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덱스에 범위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0번부터 세 번째 전까지의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고. 네, 안녕하세요, 강찬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행과 열에 대한 정보를 다 출력을 했죠. 어떤 행이 있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조건문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제가 블럭을 친 코드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열만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열을 조건식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이 열이 100보다 큰 데이터만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헤드라는 거를 붙여서 상위 몇 개만 보겠다, 뭐 상위 두 개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어떤 정보를 볼수 있는지에 대한 문법이었고, 하나 더 이제 간단한 통계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min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평균값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는 함수이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잘 살펴보면 더하기 빼기 같은 걸로 계산을 할수 있는 칼럼이 이제 요 하나밖에 없죠. 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값만 리턴이 된 거고, describe라는 함수도 있어요.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min이 이제 이 describe 함수의 어떤 작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통계 정보를 요약을 해서 출력을 하는 함수입니다. 판다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강의는 이제 문법을 설명하는 강의는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생략을 하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보시는 요 링크에 들어가면 더 많은 예제들을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을 눌러보시면서 판다스에 어떤 함수들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파라미터는 뭔지,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numpy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